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네, 은솔 씨, 11월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글쎄요.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점인 달? 50%는 맞았어요. 아니, 인디언이 쓰는 말 중에 네. 11월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은 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성적이다. 그렇죠. 네. 아, 인디언 감성. 인디언 감성. 네. 그 이유는 11월 달이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차가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남아있는 가을의 어떤 따뜻한 희망을 마무리하고 또 네. 새로운 달을 준비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을 탓이나 봐요. 아,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제가 약간 아재 개그를 하자면 이제 뱀과 그 벌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유명하거든요. 왜요? 노뱀벌이라고. 아세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우리도 이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맞이하러 가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 노뱀벌에. 노뱀벌에.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10년 11월 23일, 조용한 섬마을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당시 이 포탄은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민간인 주거지역에 최초로 가해진 무력 도발이었는데요. 북한의 도발 포격은 황해도 강녕군 개머리 및 무도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해당 지역에 국지도발경계태세 1급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응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진지를 향해 K9 자주포 80여 발을 발사하면서 1시간가량 남북 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기능 상실 문제였죠? 네, 대응 사격 시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 고장이 난 상태였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 역시 제기능을 못한 거로 확인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당시 교전 중 북한이 쏜 포탄 중 상당수가 연평도 부대에 떨어졌고 일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떨어졌는데요. 포격으로 연평도에 거주하던 민간인 2명과 해병대 2명이 생명을 잃었고 26명이 중경상,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북한 측은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 인근 우리 영해와 공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열렸습니다. 미 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중심으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참가하는 등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합동훈련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또한 국회에서 서해 5도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 증액이 추진됐고 12월 8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을 보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5년으로 가볼까요? 1945년 11월 23일 평북 신의주에서 남녀중학교 학생들이 공산당 타도를 외치며 반소 반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신의주 학생의거가 일어난 건데요. 당시 소련군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11월 18일 신의주 학생들을 기습, 제1교회의 홍석황 장로를 현장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에 격분한 신의주 시의 6개 남녀 중학생 3,500여 명이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일제히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집합한 채로 공산당을 몰아내자, 소련군은 물러가라,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맞습니다. 당시 시위대를 향한 소련군과 공산당의 무차별 사격으로 23명의 학생이 피살이 됐고 7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2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무장을 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공격을 가하는 게 참 네.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맞습니다. 학생 시위대 1조가 평안북도 인민위원회에 도달하자 보안부에서는 기관총을 난사했고 치열한 공방전 끝에 13명이 세상을 떠났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조는 평안북도 공산당 본부의 앞뒷문을 부수고 진입, 공산당의 무차별 사격을 받으며 당사 점령에 성공했으나
10명이 세상을 떠났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3조는 목표 지점으로 시위 행진을 하던 중 미리 대기하고 있던 소련군의 집중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뒤늦게 신의주 학생들 봉기 소식을 들은 신의주의 다른 학생들은 인민위원회를 습격, 기밀 문서 등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보여줬어요. 친구들의 피해 소식을 들은 그 다른 친구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끈질긴 투쟁 끝에 공산당원들로부터 신의주 반공학생 의거 사건에 대한 사과도 받아냈다고 해요. 그렇군요. 1945년 광복의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북한에 있던 소련군의 만행, 그리고 이들과 힘을 합친 북한 공산당의 동족 탄압 행위는 국민의 분노를 끌어냈습니다. 평소 쌓여왔던 분노가 이날 대대적으로 폭발한 신의주 학생 의거는 우리 학생들의 민족적 의기와 애국심과 북한 주민의 반공 의식을 대변한 거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반공 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북한 각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반공 의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3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8년에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화재는 남대문 시장에서 전기 온돌 과열로 발생했는데요. 시장이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맞아요. 피해가 컸겠는데요. 네. 이 불이 개방시장 2층 건물과 백화점 3층 건물, 국제시장 등 775개 점포를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한 명이 순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는 산림청 헬기가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 비행 교육을 위해서 헬기가 이륙했던 상황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교육 중에 추락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산림항공관리소 전남 영암지소에서 이륙한 헬기는 낮 12시 1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지역 상공에서 통신이 두절이 됐는데요. 오후 2시 2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오봉마을 앞 영암호 뚝 인근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헬기 안에는 교관 조종사, 부기장, 교육생 3명이 발견이 됐고 당시에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네,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